이분 정의가 limit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xa면 그대로 xa가 나와야지. 여기 있는 x는 x가 아니라 뭐든지 관계없어. 어디로 가? a로 가는 어떤 놈만 해도 관계없다고. 그냥 세모가 a로 가요. f 세모 빼기 fa 세모 빼기 a, fa가 되고 얘는 a로만 가면 돼. 0분의 0 꼴이 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도 t가 0으로 가는데 f의 갈로 f0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나? sin 3분의 t야. 그럼 분모가 뭐가 돼야 돼? sin 3분의 t 빼기 0이 되어야 돼. 곱하기. 그 다음은 t분의 sin 3분의 파이 t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어디로 가든 t가 0으로 가면 sin 3분의 t는 어디로 가요? 잘못했음. t 생각하면서 파이가 좀 많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얘도 0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럼 이게 뭐예요? 어느 점에서 0,f0에서의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얘는 앞에는 f' 0이라고 곱하기 얘는 t분의 sin 3분의 t 3분의 1이잖아. 그리고 얘가 2래요. 그래서 f' 0은 6. 이렇게 푸는 문제. 요런 게 뭔데?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하는 거야. x자리에 뭐 이상한 함수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요렇게 그냥 그대로 미분 정의가 요런 꼴이고 여기에서의 a, fa만 맞고 나머지 앞에는 a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똑같은 모양이면 미분 정의로 f' a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근데 요래 되는 놈 요렇게 고치는 거는 아마요 사인 때문에 뭐 골치 아프지만 어디야 맹미적분 원이 있는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야. 단지 함수가 희한한 함수가 있어서 그렇다. 됐고.